안녕하세요. 지니입니다. 오늘은 허택 작가님의 마음속 봄날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허택 작가님은 2008년 리버 앤 다이러 문학사상 신인 문학상을 받으며 문단에 데뷔하셨습니다. 치과의사이며 늦깎이 작가지만 꾸준히 창작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의 소설은 조건 없는 선의로 무장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으로 독자들에게 공감과 희망을 준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마음속 봄날은 이웃의 진정성을 잘 표출한 작품입니다. 아픈 노인의 두려움과 외로움을 자연에 순응하듯 받아들이게 하고 불시의 아내를 잃고 절망에 빠진 중년에게 생존 의지를 회복하게 해줍니다. 여기에는 자연을 닮은 순진무구한 한 사람이 매개가 되는데요. 봄이 묻어있는 그들의 이야기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음속 봄날 지연이 허택 상추랑 쑥갓 향기가 거실에 흠뻑 풍긴다. 식탁 위 소쿠리에 덜퍽지게 쌓여있다. 아침낮을 큰딸애가 장만해 놓고 간 모양이다. 코가 확 뚫리는 기분이다. 상추랑 쑥갓이 파릇파릇해 보인다. 군침이 돈다. 한입 물어보니 풋풋함이 입안에 가득 퍼진다. 산책 후 점심이 모처럼 기다려진다. 오늘은 지팡이 없이 계단을 내려갈 수 있을 것 같다. 어제 응급치료 받은 덕분에 온몸이 산뜻하다. 겨울을 나는 동안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무척 힘들었다. 산책은 일과이기에 암성 통증과 퇴행성 관절염은 겨울 내내 나를 우울하게 만들었다. 입안에 아직 맴돌고 있는 상추와 쑥갓 향기를 되새기며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가볍다. 어깨, 허리뿐만 아니라 무릎까지 어제보다는 편하게 느껴진다. 오늘은 놀이터까지 곧장 가고 싶지 않다. 아이와 검은색 양복의 남자도 놀이터에 오지 않을 것이다. 바다가 보고 싶다. 왕복 시간 반이 걸리는 해월정 언덕까지 다녀올 수 있을 것 같다. 거의 1년여 동안 해월정 언덕에서 바다를 보지 못했다. 바다를 보면 아이와 검은색 양복의 남자를 만날 수 없는 아쉬움을 달랠 수 있을 것이다. 아파트 경비원 김씨의 웃음소리가 3층까지 들린다. 바쁠 것 없는 오전 시간인데 웃음은 평소보다 더 요란하다. 김씨의 웃음 속에 봄이 묻어있는 것 같다. 연초록 아파트 앞마당을 밟는 발걸음이 한결 가뿐하다. 쩍쩍 갈라진 발 뒤꿈치에도 봄 기운이 스며든 모양이다. 발 뒤꿈치가 아프지 않다. 50줄에 들었으면서부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이 발 뒤꿈치 통증이다. 건성 피부 때문에 겨울 내내 쩍쩍 갈라지는 발 뒤꿈치는 고통스럽다. 큰딸애가 사다 주는 바셀린이나 건성 피부 치료제를 발라도 밤새 양말을 신고 자도 반창고를 붙여도 꼭꼭 찌르는 아픔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그저 세월이 이렇게 만드는구나 생각할 뿐이다. 한데 봄 기운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발 뒤꿈치 통증은 감쪽같이 사라진다. 그 다음엔 손가락과 발가락 마디마디가 부드러워지고 무릎 어깨 관절들이 편하게 움직인다. 고희를 지난 세월이건만 봄은 항상 새롭다. 이런 네 번째 봄은 이전의 겨울을 감쪽같이 잊어버리게 한다. 가슴은 주책스러울 정도로 뛰고 누구든 붙잡고 이야기하고 싶어진다.
밤새 고양이들 사지러지는 소리 들으셨나요? 얼마나 밤을 달콤하게 만드는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전혀 부끄러움 없이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낯선 이웃도 웃으면서 들을 것이다. 역시 해월 전까지의 나지막한 언덕길은 민들레나 토끼뿔 같은 꽃향기를 맡을 수 없다면 나에게 힘든 산책길이 되었을 것이다. 그래도 마지막일지 모르는 해월정 바다를 볼 수 있어 주름진 눈가가 촉촉이 젖어든다. 젖은 눈길로 바라보는 바다는 모처럼 내 마음을 넓게 만든다. 바다와 함께했던 봄들이 빛바랜 졸업 앨범처럼 내 마음을 스쳐간다. 결코 야단스럽지 않았다. 어릴 적부터 갯내음에 우렁찬 풍어가를 부르며 봄바람에 흔들리는 만선이 어그로 들어왔었다. 풍성한 식탁에서 봄바다를 고맙게 생각했던 긴 생애였다. 해월정 시원한 바닷바람은 그동안 힘든 고비마다 위안이 되어주었다. 아내가 뇌경색으로 세상을 떴을 때, 아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을 때, 내가 가난 말기 판정을 받았을 때, 오늘도 봄에 묻힌 바다는 나를 위로해 준다. 갈매기 울음소리가 오늘따라 바쁘게 봄을 탄다. 언제 다시 볼지 모를 해월정 바다를 눈에 천천히 담는다. 힘겨운 산책은 매일 아파트 노인정과 놀이터 근처 색바랜 나무 벤치에서 끝난다. 모서리나 뒷받침이 드문드문 떨어져 나갔지만 아직은 피곤한 내 허리나 엉덩이를 편안하게 해준다. 벤치는 낡은 아파트처럼 오랫동안 버텨왔다. 대견스러워서 나는 벤치를 내 거실 소파처럼 아낀다. 벤치 두 개가 약 10미터 간격으로 놓여있다. 하나는 나보다 더 늙어버린 은행나무 아래에 있고 다른 하나는 아파트와 함께 자란 벚꽃나무 옆에 있다. 무궁화나 소나무, 탱자나무, 산딸나무 등 키 작은 나무들이 주위에 널려 있다. 나는 그날 기분에 따라 은행나무 아래 앉기도 하고 벚꽃나무 옆에 앉기도 한다. 벤치 위에는 계절의 색깔이 뚜렷하게 그려진다. 얼마 전 벚꽃으로 덮인 벤치 위에 앉았을 때는 가슴이 마냥 두근거렸다. 계절은 맛깔스럽게 벤치 위에서 변하는 것이다. 어느 벤치에 앉든 해월정에서 보이는 바다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낮은 담벼락 모퉁이 위로 작은 바다가 보인다. 간혹 갯내음이 코끝을 스친다. 아파트 단지에서 외진 곳이라 나 홀로 벤치에 앉아 달콤한 계절의 냄새를 즐기는 것이다. 요즘 봄이 서린 벤치는 마냥 따뜻하다. 밤새 괴롭혔던 통증과 산책 후의 고단함 속에 벤치에 누워 짧은 낮잠에 빠지곤 한다. 복강 오른쪽 그 심한 통증도 벤치 위에서는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데 나만의 공간에 두 명의 불청객이 갑작스레 나타났다. 보름 전이었다. 은행나무 아래 벤치에서 깜빡 낮잠을 잔 뒤 눈을 뜨자 아지랑이가 온통 가물거렸다. 50미터 정도 떨어진 놀이터 쪽에서 아른거리는 아지랑이 사이로 노란 나비가 나풀거리는 것 같았다. 춤추는 듯 아름다웠다. 눈을 비비고 보니 나비가 아니었다. 놀이터에서 팔짝팔짝 뛰어놀고 있는 네다섯 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다. 노란 원피스를 입고 철봉대 시소 그네 미끄럼틀 사이사이로 아지랑이보다 더 빠르게 나풀나풀 그렸다. 어린아이는 알아들을 수 없는 노래를 목청껏 불렀다. 옹알거리는 노래소리도 꿈결처럼 나른하게 들렸다. 어느덧 나는 어린아이 노는 꼴을 멀거니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웅얼거렸다.
뜻밖의 불청객이 짜증스럽지 않고 앙증맞다. 바라만 보아도 나풀거리는 불청객이 정답다. 나는 벤치에 비스듬히 누워있고 그 아이는 봄바람을 흩뿌리며 뛰어다녔다. 그 아이는 지칠 줄 몰랐다. 알아들을 수 없는 노래는 계속 하늘을 날아다녔다. 다른 날과 달리 어린아이가 노는 시간만큼 나도 늦게 집으로 돌아갔다. 큰딸애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경비실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었다. 늦은 점심이었지만 큰딸애가 장만한 쑥국에 입맛이 새콤하게 살아났다. 손뜻 밥 한 공기를 비운 나를 딸애가 기쁜 듯 바라보았다. 폐경기를 맞이할 나이가 되었건만 늙은 아비 병치레 때문에 매일 들르는 딸애가 안쓰러웠다. 아내가 죽자 5년 전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로 이사와 내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다. 딸애와 손을 꼭 잡고 놀이동산에 봄소풍 가서 그 아이처럼 팔짝팔짝 뛰어놀던 시절이 있었다. 놀이터에서 본 어린아이 이야기를 하자 딸애가 내 손을 꼭 잡더니 언제든지 나와 함께 그 아이처럼 뛰어놀 수 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 다음 날부터 어린아이는 내 즐거운 불청객이 되었다. 봄맞이 패션쇼를 하듯 옷차림을 매일 바꾸는 아이는 놀이에 푹 빠졌다. 그 아이는 내가 가까이 다가가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 무심결에 눈길 한번 줄 뿐이었다. 짧은 커트머리에 홍시같이 터질 듯한 볼, 두툼한 눈두덩 아래 위로 까만 눈썹과 눈동자가 장난기로 꼼틀거린다. 깔밋한 새침대기인 것 같다. 아이 입에서 튀어나오는 소리는 모두 노래가 되었다. 단조롭고 녹기만 한 멜로디로 만들어졌다. 나는 마냥 따라 부르다 목청이 아프곤 했지만 피곤할 겨를이 없었다. 검은 양복의 사나이가 나타나기 전까지 아이는 내 벤치 쪽을 기웃거리지 않았다. 아이는 놀이터에서 나는 벤치에서 서로 봄을 즐기기에 바빴다. 웅얼거리는 노래로 가끔 서로를 확인할 뿐이었다. 아이는 점심 무렵 목에 걸린 휴대전화가 울리면 급하게 놀이터를 떠났다. 5일 전이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가 불청객처럼 놀이터에 나타났다. 전날처럼 나와 아이는 오전나절 따사로운 봄을 즐기느라 그 남자가 우리 곁에 있는 줄도 몰랐다. 핸드폰이 울리자 아이는 언제나처럼 손발을 톡톡 털고 노인정 쪽으로 걸어갔다. 갑작스레 아이의 놀라는 소리에 나도 벤치에서 일어나 노인정 쪽을 보았다. 놀이터 철봉대에서 몇 발자국 떨어진 벤치 뒤쪽으로 30-40m 거리에 있는 노인정 계단에 검은 양복을 입은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 매우 놀라고 불쾌했다. 아이가 놀란 소리에 아랑곳 않고 남자는 멍하니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 평상시 노인정은 아파트 그림자에 묻혀 내 눈에 쉽게 들어오지 않았다. 굳이 노인정 마룻바닥에서 쉬고 싶은 생각은 하지 않았다. 오후 한낮을 노인정에 모이는 할머니들 수다만 그늘 속에 음산하게 퍼질 뿐이다. 나는 노인정 수다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 남자는 우리와 어울릴 수 없는 우중충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벤치에 누울 기분이 아니었다. 우리는 재빠르게 아파트 쪽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마치 조승사자를 본 것처럼 말이다. 그 다음 날 검은 양복의 남자를 잊어버린 채 산책 후 벤치로 갔다. 놀이터에서 어린아이 쫑알대는 노래소리가 들렸다. 나는 기쁜 마음으로 벤치에 편하게 기대었다. 낮잠에 빠질 즈음
아이의 노래소리가 이상해졌다. 종알 그림이 끊어졌다 이어지는 것을 반복하였다. 노래소리도 그리 높지 않았다. 놀이터 쪽으로 눈을 돌리자 아이가 뛰어놀다가 멈춰서서 노인정 쪽을 바라보곤 하는 것이었다. 계단 쪽으로 눈을 돌렸다. 노인정 그늘 속에 그 남자가 묻혀있는 것이 보였다. 어제와 꼭 같은 모습으로 노인정 계단 옆 기둥에 매미 허물처럼 붙어있었다. 잠바람에라도 금방 우수수 떨어질 것 같았다. 내 휴식처는 불쾌하게 변했다. 낮잠은 짜증으로 변했다. 노래를 제대로 부를 수 없는 아이가 걱정스러웠다. 아이는 놀이터에서 뛰어놀다가 잠시 서서 그 남자를 바라보곤 했다. 남자를 바라보는 아이의 고개가 기웃기웃했다. 노래소리는 계속 이어지지 못했다. 안타까웠다. 남자가 밉살스럽게 보였다. 남자에게 관심을 가질 만큼 나는 여유롭지 않다. 아픈 내 몸 다스리기에도 힘들다. 남자를 슬쩍 보기만 하는 것으로도 잠잠하던 내 복부가 욱신거렸다. 저 남자 같은 너절한 모습을 내 나이보다 많이 보아왔다. IMF 이후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공연한 사회 현상이다. 담배 몇 갑을 연기로 날리며 한 번쯤 낭만적인 자살을 생각하겠지. 우스운 잣대를 머릿속에 굴리며 며칠간 자포자기 심정으로 술을 퍼마신 뒤 신음하다가 결국 살아야겠다는 생리적 욕구를 느끼며 물을 벌컥벌컥 들이켜올 것이다. 내가 겪은 아픈 세월만큼 또한 가난 말기에 드리워진 죽음의 공포만큼 저 남자의 가슴앓이는 절실할까. 옹알거리는 노래가 힘없이 띄엄띄엄 이어지더니 내 귓가에서 사라져버렸다. 나는 아이를 걱정스럽게 보았다. 아이는 검은 양복의 남자를 호기심으로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그 남자를 자세히 보았다. 그는 매미 허물이 된 듯 우리의 시선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반듯한 얼굴, 고급스러운 양복, 흰 와이셔츠, 검은 넥타이, 반짝이는 구두, 희멀건 긴 손, 행색으로 본다면 범상치 않은 화이트 컬러 같다. 하지만 그의 얼굴은 혼이 빠져나간 표정이다. 그의 절반은 이미 죽음 속에 담겨있는 듯하다. 아이는 넉나간 남자가 궁금한지 남자 곁으로 조심스레 몇 발자국 다가갔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아이는 주춤거리더니 아파트 쪽으로 뛰어갔다. 나는 뛰어가는 아이의 뒤를 엉금엉금 쫓아갔다. 아이를 쫓아가기에도 숨이 찼다. 그날 저녁 엘리베이터에서 우연히 그 남자에 대한 동네 아줌마들의 수다를 들을 수 있었다. 동네 아줌마들은 걱정스러운 동정을 말했다. 그는 유명한 법무법인 사무실에 근무하는 변호사였다. 건너편 50평 단지에 살며 법조계에서는 제법 정평이 나 있었다. 수십억 상속 사건을 맡긴 의뢰인이 패소한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일주일 전에 변호사의 아내를 살해했다고 했다. 의뢰인은 심한 조울증 환자였다는 것이다. 일간지 사회면에 게재될 만큼 큰 사건이었다. 그의 바싹 마른 표정을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그의 넉나간 얼굴이 밤새 잠결에 어른거렸다. 남자가 나타난 셋째 날 아침부터 비가 뿌릴 것처럼 우중충했다. 날씨 따라 내 몸도 무겁게 처졌다. 복부 통증 때문에 숨이 끊어질 듯 했다. 외출하지 말라는 큰딸의 걱정스러운 전화가 있었지만 아이와 남자의 모습이 가물거려 주섬주섬 겨울 점퍼를 꺼내 입었다. 그러고는 흑업지급 데메롤 세아를 복용했다. 복부 통증보다
그들의 표정이 나를 조급하게 만들었다. 어쩐지 아이가 말을 걸어올 것 같은 설렘이 느껴졌다. 통증으로 찌든 나에게 모처럼 느껴지는 흥분이었다. 느린 걸음으로 놀이터에 갔다. 흐린 날씨 때문에 아이가 보이지 않을까 염려스러웠지만 여전히 남자와 아이는 놀이터에 있었다. 남자는 전날과 같은 행색으로 앉아 있었고 아이는 나를 보고 살짝 웃는 듯 했다. 전날과 달리 남자의 발 옆 계단에 반쯤 마신 생수병이 놓여 있었다. 아이의 웃음이 반가웠다. 남자에 대해 짜증 반 동정 반인 기분으로 벤치에 기대었다. 아이는 노래 부르거나 뛰어놀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네에 앉아 남자만 바라보고 있었다. 아이의 눈동자는 새까맣게 커져갔다. 간혹 눈썹을 실룩거리곤 할 뿐이었다. 참을 수 없는 호기심 때문인지 아이는 살금살금 남자 쪽으로 걸어갔다. 마치 숨바꼭질 하듯이 그 남자 앞에 선 아이는 눈을 마냥 깜빡거렸다. 그 남자는 쓰레기통에 버려진 고장난 시계처럼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 나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의 눈에 오리가 보이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숨뜩할 정도로 죽음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을, 나는 남자에게서 쾌쾌한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시 놀이터로 돌아갔다. 미끄럼을 타면서 노래를 옹알거렸다. 하지만 그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노래를 계속 부르지는 못했다. 아이는 몇 번 남자와 놀이터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그 남자 앞에서 입술을 쫑긋거리기만 할 뿐이었다. 남자는 여전히 매미 허물처럼 노인정 기둥에 붙어 있었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하더니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 눈빛을 처음으로 보냈다. 나는 씩 웃어주었다. 아이도 홍시가 터질 듯이 웃었다. 그러나 아이는 선뜻 나에게 오지 않았다. 다시 놀이터와 그 남자 곁을 오락가락하며 나에게 웃음만 보낼 뿐이었다. 아이의 노래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서로 웃을 수 있는 사이가 되었다. 비록 매미 허물 같은 남자 때문이지만 나는 기뻤다. 아이와 서로 웃을 수 있다는 것이. 내 눈길은 아이가 어떤 얼굴로 어떤 행동을 할까 쫓아다녔다. 아이가 남자에게 말을 건 것은 그가 생수를 마셨을 때였다. 그는 겨우 한 모금을 마셨다. 아이는 급히 남자 곁으로 뛰어갔다. 아이는 남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남자의 손놀림은 마치 로봇 같았다. 아저씨, 왜 그렇게 앉아있어? 몸이 많이 아파서 울어요? 낭낭한 아이의 목소리가 귀에 들렸다. 남자는 전혀 움직임이 없었다. 아이는 나비처럼 살랑거리며 노래 부르듯 다시 물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깔딱한 눈초리로 아이를 한번 볼 뿐이었다. 아이의 말소리는 남자의 귓가에 들리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다시 노인성 그림자 속에 파묻혀 버렸다. 그는 봄날을 애태우고 있었다. 아이의 어깨가 축 처지면서 나를 바라보았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안타까운 표정이었다. 남자가 짜증스럽게 보였다. 나에게로 오라는 손짓을 했다. 아이는 구조대라도 만난 듯 내가 있는 벤치 쪽으로 걸어왔다. 나를 빤히 쳐다보더니 이마의 주름을 펴며 씩 웃었다. 아이는 내 곁에 앉으면서 아저씨가 앉아있는 계단은 추운데 할아버지 벤치는 참 따뜻하다며 말을 건넸다. 할아버지는 웃고 있는데 아저씨는 울고 있어. 이상한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며 말을 했다. 남자의 어깨가 심하게 들썩거렸다. 소리 없는 눈물이 얼굴에 퍼졌다.
오열로 가득 찬 가슴은 이미 피범벅이 되어 굳어졌을 것이다. 그가 본 봄날은 핏자국으로 얼룩진 아파트 거실이었다. 아침 출근할 때 웃어주었던 아내를 영안실에서 만나야 했다. 그의 40년이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다. 아이는 눈물이 흐르는 남자의 얼굴을 갸우뚱거리며 바라본다. 아저씨는 왜 울지? 나는 엄마한테 혼나면 우는데 무슨 잘못을 한 거야? 나를 보며 쫑알거리는 아이의 입술은 장미꽃잎 같았다. 마냥 피어나는 장미꽃잎이 생생하게 가슴에 와 닿는다. 보고만 있어도 가슴이 뛴다. 하지만 대답할 수 없어 웃고 말았다. 내가 말없이 앉아있기만 하자 장미꽃잎 같은 입술이 시들어지며 홍시 같은 웃음도 사라진다. 나는 아이의 풋풋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대답하기에는 아이의 마음이 너무 깨끗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이는 다시 한번 따스한 벤치를 만지작거렸다. 내가 말없이 앉아있기만 하자 한 번 더 쌩그두더니 놀이터로 걸어갔다. 무엇인가 확인하고 싶은지 놀이터와 남자가 앉아있는 계단 그리고 내 벤치를 몇 분간씩 머물며 돌아다녔다. 그러고 나서 확실히 깨달았다는 듯 또박또박 말했다. 아저씨가 앉은 계단은 추워. 할아버지의 벤치와 내 놀이터는 따뜻해. 아저씨는 울고 있고 할아버지는 웃고 있어. 아저씨가 불쌍해. 아이의 봄날은 남자에 대한 걱정으로 부풀어오르기 시작했다. 난 처음으로 아이의 휴대전화가 빨리 울리길 기다렸다. 어제는 남자를 본 넷째 날이었다. 나는 아이보다 먼저 벤치에 가 있고 싶었다. 다른 날보다 조금 일찍 산책을 마치고 10시경 벤치로 갔다. 벤치는 가장자리만 따뜻해져 있었다. 남자는 변함없이 계단에 앉아 있었다. 생수병은 보이지 않았다. 파리한 안색의 부스스한 모습, 너저분한 옷맵시 등을 보니 어젯밤도 그곳에서 세운 듯 했다. 안쓰러우면서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죽느냐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미 눈동자를 잃어버린 지 오래였다. 계단에 쓰러지는 것과 동시에 눈이 저절로 감기면서 죽음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가장 빠르게 준비된 죽음인 것이다. 무엇 때문인지 계단 기둥에 겨우 버티고 있을 뿐이었다. 나 역시 잠을 잘 수 없었다. 뒤숭숭한 꿈자리나 복부 통증은 핑계일 뿐이었다. 오른쪽 복부에 심한 통증이 스칠 때마다 그 남자의 얼굴이 내 마음을 더 아프게 콕콕 찔렀다. 어느덧 남자의 표정에 감염된 듯한 아이의 얼굴이 밤새 잠을 설치게 했다. 산책 중에 그 남자가 보이지 않을까봐 조바심이 났다. 그가 사라지면 아이가 울지 모른다는 걱정이 앞섰다. 어쩔 수 없다. 나도 모르게 삼각관계에 엉켜버렸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언제나 피하고 싶었건만 사람이란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서로 삼각형처럼 엉키게 되는 것이다. 놀이터 노인정 계단 벤치가 긴 이등변 삼각형이 되었다. 삼각형은 인류가 제일 처음 찾아낸 기본 법칙이자 우주에서 가장 안정된 기본 도형인 것이다. 삼각형이 사라지면 온갖 재앙이 지구를 덮칠 것이다. 아이는 전날 움직이면서 긴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버렸다. 나는 꼼짝없이 삼각형 안에 갇혀버렸다. 서로를 위해 삼각형이 만들어졌다. 잠시 후 아이는 놀이터에 나타났다. 우리는 또다시 삼각형으로 엉켜졌다. 아이의 손에 슈퍼마켓 비닐봉지가 들려있었대. 아이는 숨을 크게 몰아쉬며 나와 남자를 번갈아 쳐다보았대.
걱정스러움과 반가움이 얼굴에 겹쳐졌대. 남자는 언제나처럼 나와 아이를 못 보는 듯 했다. 하지만 아이는 망설이지 않고 용감하게 남자 곁으로 걸어가서 비닐봉지를 계단 위에 내려놓았다. 비닐봉지는 아이의 손을 거치더니 이내 요술 주머니로 변했다. 아이의 손길을 따라 초코파이 3개와 요구르트 2병, 초콜릿 쿠키와 여러 가지 소꿉들, 그리고 동화책 한 권과 휴지 등이 술술 나왔다. 소꿉들은 무지개 색이었다. 초코파이와 요구르트 한 개씩만 남겨두고 다른 것들은 도로 요술 주머니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나도 모르게 가슴 깊숙한 곳에서 따뜻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웃음은 오랫동안 내 얼굴에 맴돌았다. 아이는 남자의 팔을 흔들었다. 뻣뻣한 얼굴로 그 남자는 허수아비처럼 휘청거렸다. 아이는 쓰러질 듯한 그를 걱정스레 쳐다보더니 배고플 때 먹으라고 또박또박 크게 말을 했다. 그는 여전히 허수아비 같았다. 아이의 얼굴에 섭섭한 표정이 스쳐갔다. 고개를 슬레슬레 흔들더니 놀이터로 돌아갔다. 아이는 놀이터 한구석에 소꿉들을 펼쳐놓았다. 놀이터가 소담한 소꿉놀이집이 되어버렸다. 아이의 손길이 부지런하게 바빠졌다. 소꿉들이 아롱아롱 움직였다. 잠시 후 소꿉들이 밥상으로 만들어지고 초코파이는 밥으로, 초콜릿 쿠키는 반찬으로, 요구르트는 국으로 변해버렸대. 그늘진 계단에 초코파이와 요구르트가 얌전히 놓여있었대. 아이는 뒤뚱뒤뚱 걸어서 밥상을 나에게 가져왔대. 할아버지 배고프지요? 맛있게 드세요. 저 아저씨도 배고플 텐데. 아이는 내 큰딸애처럼 말했대. 나는 내 생에 그렇게 예쁜 밥상을 본 적이 없고 그렇게 맛있는 점심을 먹은 적이 없었대. 소꿉놀이는 봄날 속에 무르익어 갔대. 소꿉놀이의 하루는 짧았대. 아침 저녁 저녁으로 온갖 정성스레 차려진 밥상을 자주 먹어야 했대. 아이는 남자 앞에 밥상을 놓고 기다리다 그가 거들떠 보지도 않자 결국 나에게 가져왔고 나는 허겁지겁 먹곤 했다. 아이의 소꿉놀이는 바빴다. 식사가 끝나자 남자 앞에서 낭낭한 목소리로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이야기들이 내 귀에까지 들렸다. 아이는 내 딸아이 같은 표정을 지었다. 아이의 애틋한 노력도 소용없이 남자는 서서히 기둥 옆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그는 찬바람에 허물어지는 모래성 같았다. 걱정이 되어 심장까지 두방망이 질했다. 아이는 무너지는 남자의 어깨를 손으로 잡았다. 하지만 남자는 계속 무너져 내렸다. 아이의 낑낑거리는 목소리만 커져갔다. 나는 벤치 등받이를 두 손으로 꼭 잡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오른쪽 복부에서 진절머리 나는 통증을 느꼈다. 순간 진통제 대매도를 산책 전에 복용하지 않고 온 것이 기억났다. 아이가 할아버지 할아버지 하며 애타게 불렸다. 아이는 남자의 팔을 힘껏 잡고 있었지만 그와 함께 계단 쪽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씩씩거리며 땀을 흘리는 아이의 얼굴이 어렴풋이 보였다. 나는 노인정 계단 쪽으로 엉금엉금 기어갔다. 발걸음마다 통증은 정수리 쪽으로 치솟았다. 땀이 등줄기를 흥건히 적셨다. 남자에게서 나보다 더 심한 쉰내가 확 풍겼다. 순간 구역질이 나왔다. 남자 옆에 앉아서 그의 어깨를 꼭 끌어안았다. 아이의 찡그린 눈가에 기쁜 웃음이 스쳤다. 통증은 오장육부를 들쑤시며 심한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아이는 통증으로 찡그린 내 얼굴을 보고 말았다. 아이는 나와 남자를 번갈아 보았다.
아이의 눈동자가 걱정과 놀라움, 두려움으로 한없이 커졌대. 아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대. 아이의 울음소리는 봄바람에 실려 퍼져나갔대. 아이의 울음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본능적이었대. 구급차 사이렌보다 더 시끄러웠대. 남자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처음으로 눈동자가 열렸대. 매우 놀란 듯 나와 아이를 번갈아 보았대. 순간 아이는 울면서 요구르트를 그 남자 입에 가져갔대. 얼떨결에 남자는 요구르트를 마셨대. 아이는 내 큰딸처럼 행동했대. 남자와 나는 서로의 눈동자에서 죽음을 볼 수 있었대. 서로 이해할 수도 물러설 수도 없는 죽음을 말이다. 아이의 울음만이 우리 사이를 파고들었대. 난 아이의 울음 때문에 어깨와 허리에 더욱 힘을 주어야 했대. 아이의 울음 때문에 남자도 눈을 감을 수가 없었대.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경비원과 이웃 사람들이 노인정 쪽으로 걸어왔대. 긴 이등변 삼각형은 갑자기 많은 사람들로 메워졌대. 우리는 이웃 사람들에 이끌려 헤어졌대. 나는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옮겼었대. 해월 전까지의 산책은 나에게 매우 벅찬 일이다. 상쾌한 바닷바람을 들이마셨건만 걸음걸이는 점점 무거워진다. 포근한 바람이 불지 않았다면 벤치까지도 오기 힘들었을 것이다. 돌아오는 걸음걸음마다 몸 여기저기서 암성 통증이 느껴진다. 겨우 벤치에 도착하자 날 기다리고 있는 얼굴이 보인다. 어린아이가 놀이터에서 여전히 홍시 같은 웃음을 짓는다. 남자는 푸른색 트레이닝복으로 바꿔 입고 있었대. 계단에 앉아 전날 표정 그대로 눈만 뜨고 있는 것 같았다. 오늘 나는 삼각형의 법칙이 깨질 것이라 생각했었다. 웃을 수밖에 없는 엉뚱한 예측이 되었지만 남자는 가족들에 의해 보호 감금당할 것이며 수면제나 신경안정제 주사를 맞은 후 깊은 잠에 빠질 것이다. 며칠 동안 중독된 죽음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잠을 자야 할 것이다. 아이는 엄마에게 야단 맞았을 것이다. 설령 놀이터로 다시 나온다 해도 돌볼 사람이 없어져서 심심해할 것이다. 아이는 아이답게 다른 놀이터로 달려갈 것이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는 각자의 꼭지점을 지키게 되었다. 아이는 나를 보자 기쁘다는 듯 내 벤치로 뛰어온다. 남자도 힐끔 나를 본다. 아이는 내 딸아이처럼 나를 걱정했던 모양이다. 반가운 마음에 잠시 통증이 사라진다. 할아버지, 아픈 거 다 나았어? 아프면 안 돼? 내 손을 꼭 잡고 흔든다. 그러더니 풀밭에서 민들레 꼬시를 꺾어 나에게 후하고 분다. 민들레 꼬시가 나를 감싼다. 내 마음에 아이의 봄이 쌓인다. 이번에는 아이가 남자에게 살포시 다가가서 민들레 꼬시를 더 많이 분다. 꼬시들은 남자를 감싸며 그를 꽃사람으로 만든다. 아이가 다시 노래를 옹알거리기 시작한다. 아이의 소꿉놀이는 마냥 노래 속에서 피어난다. 내 통증이나 남자의 얼굴 표정 따위와는 상관없이 말이다. 빨리빨리 나아라. 어서어서 나아라. 꽃이는 노래 따라 우리 주위를 살랑거린다. 남자는 계단 기둥에 기대서서 꽃이 때문에 눈을 감지 못하고 있다. 우중충한 그늘이 또다시 그를 파묻고 있다. 남자는 오늘도 죽음을 포기하지 않은 모양이다. 우리에게서 멀어질 준비를 눈가에서 시작한다. 잠시 아이의 봄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이때 복부에 끊어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다. 예상치 못한 통증이다.
산책 전에 대메로를 복용했건만 소용없는 모양이다. 뼈를 깎는 듯한 통증이 또다시 시작된 것이다. 숨통이 쏘여오며 비명이 졸려 터지고 사지가 뒤틀린다. 온몸이 산산조각 나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같고 오금이 굳어버린다. 나는 아귀처럼 변했다. 나를 바라보는 아이의 동공이 하얗게 커진다. 아이의 노래가 두려운 울음으로 바뀐다. 아이의 울음과 내 비명 때문에 남자는 어쩔 수 없이 눈을 크게 뜬다. 남자는 매우 언짢은 표정을 짓는다. 통증은 죽어야 멈출 것 같다. 아이는 울면서 남자의 바지를 잡고 흔든다. 남자는 울고 있는 아이의 손을 잡고 어슬렁 어슬렁 내가 있는 벤치로 온다. 심한 기침에 각혈까지 하자 남자의 눈동자와 손길이 바빠지기 시작한다. 남자는 자신의 죽음을 잠시 접어두는 것 같다. 남자는 눈동자에 나의 죽어가는 육체를 똑똑히 담고 있다. 정신 차리라는 집이 몇 동 몇 호냐는 남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린다. 나는 겨우 아파트 동과 호수를 말한다. 아이의 울음이 멈추고 남자는 나를 등에 업어서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다. 나를 부축한 손이나 어깨, 팔 근육이 생생하게 움직인다. 그는 자신의 마음으로 느꼈을 죽음을 내 신체의 통증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나는 급히 데메롤 세알을 복용한다. 남자가 나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준다. 아이가 덜덜 떠는 내 손을 꼭꼭 문지른다. 겨우 숨을 고르자 두 사람의 두렵고 초조하며 걱정스러운 얼굴이 눈에 들어온다. 아이와 남자 둘 다 똑같은 표정으로 나를 본다. 남자는 마음속 죽음을 잠시 잊어버리고 있다. 고맙다는 말을 더듬거리며 했다. 남자의 입술이 묘하게 일거거린다. 이때 아이의 핸드폰이 울린다. 아이가 핸드폰 폴더를 연다. 걱정하지 마. 친구들이 갑자기 아파서 조금 돌보고 갈 테니까. 누군가에게 단호하게 말한다. 나와 남자는 아이의 친구가 되어버렸다. 나와 그 남자의 선택은 필요 없다. 아이의 마음속에 우리는 어느덧 함께 지내야 하는 친구가 되어버렸다. 우리는 어색한 웃음으로 서로 마주 대한다. 맛있는 냄새가 나. 아이가 코를 킁킁거린다. 거실에 상추와 쑥갓 향기가 퍼져 있다. 식탁으로 뛰어간 아이는 소꿉놀이를 하고 싶어 한다. 준비된 점심은 아이에게 황홀한 소꿉놀이감이다. 남자가 아이를 그윽하게 바라보자 나는 남자 손을 꼭 잡으며 말한다. 오늘 특별한 점심을 큰딸 아이가 준비했다네. 마지막일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먹고 싶은 반찬이지. 함께 식사하지 않겠나? 고맙다. 마지막이다. 친구라는 말에 남자는 얼굴을 붉히며 이마에 맺힌 땀을 닦는다. 상추랑 쑥갓이 탐스럽다. 남자도 풍성한 식탁을 보며 침을 삼킨다. 조건 반사이다. 두 번이나 목젖이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민망했던지 고개를 숙인다. 아이가 숨가쁘게 소꿉놀이 하자고 재촉한다. 남자는 나를 이끌어 식탁에 앉힌다. 상추와 쑥갓과 쌈장, 고등어 조림 죽순 무침, 미역국, 봄을 위한 성찬이다. 간혹 번개 같은 통증이 몸 구석구석을 스쳐간다.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허리 부위의 통증이 심하다. 내 숨결이 씩씩거린다. 아이는 남자에게 대답할 겨를도 주지 않고 이것저것 수다스럽게 물어본다. 아이는 식탁 위가 온통 궁금할 뿐이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과 함께 내가 당뇨병의 간암 말기 환자라는 것을 그에게 알린다. 그는 이미 짐작한 듯 무덤덤하게 들으며
아이의 질문에 말더듬이처럼 대답한다. 아이의 재촉에 남자는 졸지에 요리사가 된다. 상추와 쑥갓으로 쌈밥을 만들어 나와 아이의 입에 넣어준다. 아이의 성화에 남자도 쌈밥을 입에 가져간다. 눈동자가 흔들리며 목젖이 요동친다. 물보다 더 빠르게 쌈밥이 목구멍을 넘어간다. 우리는 체면도 없는 식객이 되어 봄타는 입맛을 마냥 즐긴다. 점심은 화기애애하게 마쳤다. 남자는 오늘 자살을 포기한 듯하다. 나를 소파에 눕히며 자기도 모질지 못한 사람이 틀림없다고 말한다. 아이는 나비처럼 거실을 맴돌고 우리는 딸아이가 준비한 과일을 후식으로 즐기며 마치 오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눈다. 당신은 죽어가는 육체를 가졌고 나는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당신은 생물학적인 증후군이고 나는 인위적인 전염병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난 인간으로 죽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방해하지만 않았다면 아내와 매일 밤 산책을 즐기며 이야기를 나누던 장소에서 말입니다. 남자의 눈동자가 아련해진다. 아내는 당신처럼 두 개의 벤치와 벚꽃나무, 은행나무를 매우 좋아했어요. 낮에는 당신 것이었지만 밤에는 우리의 벤치였죠. 간혹 불어오는 갯바람을 마시며 우린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곤 했지요. 물론 우린 하루하루도 꽁트처럼 이야기했어요. 아내가 살해되던 날 나뿐만 아니라 아내 역시 인간이 아니고 개미나 지렁이보다 못한 생물체였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었어요. 아내와 나는 인간이고 싶었고 영혼의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벤치는 너무 따뜻해서 거기에서는 죽을 수 없더군요. 그래서 나는 그늘진 계단을 택했습니다. 잠시 입가가 겸연쩍게 움직인다. 우습겠지만 쌈밥을 먹는 순간 봄은 미각을 통해 새롭게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고는 침이 솟으면서 죽음을 느낄 수 없게 되었어요.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당신의 간병인이 되었군요. 상추랑 쑥갓 향기를 음미하면서 말입니다. 아이의 해맑은 노래와 웃음이 거실 안을 맴돈다. 남자는 씩씩거리는 내 숨소리가 걱정스러운 듯 바라본다. 그는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내 숨소리가 통증으로 점점 가빠지고 있다는 것을, 내 얼굴이 통증으로 바싹바싹 말라가고 있다는 것을, 내 사지가 통증으로 돌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그는 눈을 부릅뜨고 나를 세세히 관찰한다. 고통에 일그러진 내 모습에서 그는 아내의 잔상을 찾고 있다. 아내의 마지막 아픔을 느끼고 있다. 부럽던 눈사위가 충혈되며 눈가에 물기가 맺힌다. 내 아내도 당신만큼 아팠겠죠? 그는 소리 죽여 꺽꺽 울먹인다. 나는 아이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남자의 눈물을 닦아준다. 남자의 눈동자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지워지고 있다. 따님에게 연락할까요? 혹시라도 저처럼 따님에게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게 말이에요. 난 고개를 슬레슬레 흔들며 남자에게 말한다. 저 아이가 내 딸처럼 해주고 있어. 내 마음은 마냥 봄소풍 가는 기분인걸. 아이의 핸드폰이 또다시 울린다. 아이는 홍시같이 웃으며 우리 앞에 선다. 포동포동한 새끼 손가락을 우리 앞에 쑥 내민다. 내일 아침에 놀이터에서 또 만나야 돼. 아저씨랑 할아버지는 빨랑빨랑 나아야 돼. 약속해. 아이의 머릿결 사이로 봄바람이 살랑거린다. 아이의 마음에 있는 봄을 지우고 싶지 않다. 남자도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걱정 많은 내 큰딸을 닮았어.
아닙니다. 명랑하고 쾌활했던 제 아내를 닮았어요. 세 개의 새끼손가락이 한 대에 엉켜 있다. 우리는 서로 바라보며 웃는다. 편하게 웃을 수 있다. 남자의 웃음이 가장 크게 퍼진다. 아이는 집에 가자면서 남자 손을 꼭 잡고 큰딸네 페르시안 고양이처럼 걸어간다. 내일 또 만나자고 한 손을 흔들며 남자는 걱정스런 눈길을 나에게 보내며 발걸음을 머뭇거린다. 늦은 밤큰 딸애와의 통화 후 새벽녘 초인종이 울릴 때까지 진통제 대미로를 한 알씩 계속 삼켜야 했다. 밤새 그 아이의 웃음소리와 노랫소리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이른 세 번의 봄이 고장난 비디오처럼 몇 번씩이나 눈앞에서 찍찍거리며 재생된다. 내 마음은 아이의 노래에 젖어 있다. 밤새 몸은 차갑고 깊은 바닷속을 계속 떠다니는 것 같다. 의사 선생님이 위험하다고 하셨지요? 위급하면 언제든지 전화하든지 비상벨을 울리세요. 큰 딸의 잔소리가 아득히 멀어지며 몸이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가물거리기만 할 뿐이다. 초인종이 계속 울리더니 문이 부서질 듯 열리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린다. 남자가 걸어 들어온다. 계속 전화를 받지 않아 걱정이 되어서 왔습니다. 당당하게 허리를 세우고서 말을 한다. 어제까지의 너저런 행색은 찾아볼 수 없다. 그의 얼굴은 법정에서 변론할 때처럼 말끔하게 정리되어 있다. 내 코에 손을 대고 내 가슴에 귀를 얹어본다. 다행이라는 듯 웃으며 나를 끼안는다. 그리고는 나를 욕실로 데리고 가서 목욕을 시킨다. 옷장에서 가장 화사한 옷을 꺼내 입힌다. 남자는 변론할 때처럼 정확하고 세밀하게 행동한다. 나를 업고 새벽길을 달린다. 나를 벚꽃나무 옆 벤치에 아기 다루듯 눕힌다. 남자는 은행나무 벤치에 앉는다. 우리는 언제까지나 이렇게 있을 수 있다. 하늘에 해와 달이 있고 바다가 보이며 구름 실린 바람도 불어온다. 햇살이 비치면 곧 아이도 나비처럼 나풀거리며 올 것이다. 아이는 아침 인사를 하며 상큼하게 웃을 것이다. 아이는 마냥 즐겁게 봄 노래를 부를 것이다. 아내처럼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아내도 쌈밥을 좋아했어요. 저녁 때 쌈밥을 맛있게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언제나처럼 손을 꼭 잡고 산책하다가 벤치에 앉아서 봄 얘기를 했겠지요. 그러다 아내는 내 무릎을 베고 누워 잠이 들 거예요. 아내는 은행나무 밑에서 쉬고 싶다고 잠꼬대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은행나무와 벚꽃나무 잎이 내 가슴에 쌓여간다. 수북이 쌓여간다. 포근포근하다. 아내는 은행나무 밑에서 쉬고 있답니다. 나도 벚꽃나무 옆에서 영원히 쉬고 싶다네.